예산 시장이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르면서 예산 지역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로 청년들의 정착까지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역 아파트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신속한 안전조치와 함께 민관 합동 전수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산시가 사업 최종 변경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계획안은 오는 11월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겪은 청양군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경 향후회 등이 수해 복구에 써달라며 잇따라 성금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최근에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른 예산 시장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예산 지역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죠. 예산군은 내친 김에 정주 인구 늘리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충남방송과 인터뷰에 나선 최재구 군수는 전통시장을 살려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3355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청년 상인들은 손님을 맞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예산군과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가 손을 잡고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 예산시장. 하루 수십 명만 들렀던 이곳에 현재는 만 명 이상이 찾고 있습니다. 누적 방문객은 100만 명에 달합니다. 인구가 8만 도시에 100만 명이 온다는 것은 참 지금 우리 예산군에 한 70개 지자체들이 다녀갔습니다. 또 부처에서도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네. 그만큼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확실한 기반을 다진 예산군. 이제는 정주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역시 예산시장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장 주변에 타운하우스와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60억 원을 투입합니다. 청년들을 예산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 정주 여건이 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국토부에서 추진했던 지역활력타운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제2의 예산시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달 문을 연 삽교시장입니다. 백종원 씨와 두 번째 협업 프로젝트로 곱창 특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외지에서 몇십 년 있다가 이번에 저도 여기가 고향이지만 내려왔어요. 저희 예산 그리고 삽교에 저희 곱창타운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예산에 뭐 좋은 물건들 많이 도움 주시고. 예산군은 이 일대에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해 청년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공사하는 상가들이 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야, 정말 변화가 오는구나.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 자본들이 들어와야만이 우리 예산군 발전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꾸준한 증가세로 지난 6월 기준 인구 8만 2천여 명을 기록한 예산군. 최재구 군수와 함께 인구 증가 정책 등을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는 다음 주 월요일 방영됩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파문이 커지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 지역 아파트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내포 신도시와 아산, 공주 등의 LH 아파트 단지를 찾아 철근 누락 상황과 보강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김 지사는 보강 계획 중인 아파트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와 민관 합동 전수조사 등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입주가 진행 중인 내포 신도시 단지는 보강 공사를 마쳤고 공주와 아산 단지는 9월 말까지 보강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서산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최종 변경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사업구역 축소, 주차장과 공원 규모 확장 등이며 변경안은 서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오는 11월 개발계획안을 최종 확정 고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겪은 청양군에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양군 재경향후회와 안산향후회는 각각 청양군청과 피해 농가를 찾아 성금 2,600만 원과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또 청양군과 친선도시인 서울 영등포구도 직원 200여 명이 모은 고향사랑 기부 성금 1,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청양 지역 수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우리나라 성인 남녀들 상당수는 스스로 느끼는 삶의 만족감,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공식 학술지인 주간 건강과 질병에 실린 생애 주기별 한국인의 행복지수 영향요인 연구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19세 이상 성인 2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6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체의 37.4%였는데요. 성별로 보면 남자 35.4%, 여자가 34.2%로 근소한 차이로 남자가 약간 높았습니다. 또 이 행복감은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또 배우자가 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할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군이 주택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태안군 안전총괄과 오효정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안군 안전총괄과 오효정입니다. 네.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국민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죠. 이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태안군 주택화재 피해 국민 지원 조례가 지난달 태안군 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8월 4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화재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으로 군은 요건 불비 등의 사유로 피해민이 법령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네, 조례에 담긴 주요 내용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원 대상은 태안군의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임차인 중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이며 기숙사, 다중주택, 공간 등은 제외됩니다. 피해민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300에서 500만 원의 생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피해 군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비용으로 피해 규모가 소방서 판단 기준 전소 반소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외되는 경우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법령 위반 건축물, 화재 보험 가입, 방화 등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 법령 및 보험에 따른 지원금이 주택 화재 피해 국민 지원 조례 지원금 금액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앤피플 태안군 안전총괄과 오효정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6월 밤시간대 공주의 한 국도, 블박 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갑자기 무언가와 충돌하면서 멈춰섭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으로 추정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간 운전 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보행자나 위험 물체 발견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가로등이 적거나 없는 국도에서는 아무리 익숙한 길이라고 해도 상향등을 켜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4월 오후 시간대 금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갑자기 길가 전신줄을 들이받고 논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는데요. 졸음운전은 운전자가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무운전자 상태이기 때문에 깜빡하는 사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졸음이 오는 경우 반드시 안전한 곳에 정차해 쉬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고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아산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차로를 달리는 블랙박스 차량이 녹색 신호의 교차로를 통과하는데요. 얼마 못과 우회전 진입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차량 흐름을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이 차로로 진입하려다 사고를 낸 건데요. 우회전해 합류하려는 본선에 직진 신호를 받은 차량이 진행 중이라면 차량이 뜸해지거나 충분히 멀리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입해야 합니다.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면서 무리하게 끼어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가 다음 달까지 폭염 대응 특별팀을 운영합니다. 시는 경로당 400여 곳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살수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와 교차로에 그늘막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